원근 뒤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급 개체로 변경합니다. 편집에서 원근 뒤틀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드래그하면 사각형의 격자가 생성됩니다. 격자의 꼭지점을 수정하고자 하는 원근이 있는 면에 맞게 위치를 이동합니다. 꼭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위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자리 선을 클릭 드래그하여 격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조절하면 수평이 유지되면서 조절됩니다.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격자를 만듭니다. 왼쪽 선을 격자에 가져가면 선이 굵게 표시됩니다. 선이 굵게 표시될 때 클릭을 놓으면 두 선이 이어집니다. 위쪽도 격자를 만듭니다. 격자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딜리트를 누릅니다. 원근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워프를 클릭하면 원근을 변형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격자로 돌아가려면 레이아웃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 워프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W입니다. 꼭지점을 클릭 드래그하여 원근을 변형합니다. 와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선에 가져가면 선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선을 클릭하면 선이 수직으로 고정이 됩니다. 꼭지점을 움직이면 노란색 선은 고정된 상태로 이동됩니다. 시프트를 이용하여 다른 선도 수직 수평으로 추가 고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다시 시프트 클릭하면 고정이 취소됩니다. 이것은 모든 세로 선을 수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가로 선을 수평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모든 선을 수직 수평으로 만듭니다. 원하는 이미지로 원근을 수정해 봅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수정한 정보가 스마트 필터로 저장됩니다. 와우. 다시 수정하려면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의 원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수직 원근감을 없애고 사진의 시점을 왼쪽으로 더 움직인 구도로 수정합니다. 건물의 수직선과 일치하게 세로선을 이동합니다. 격자의 가로선과 건물의 가로선이 수평이 되도록 맞춥니다.
우측 건물도 같은 방식으로 격자를 만듭니다. 건물의 세로선을 수직으로 맞추고 고정합니다. 건물의 원근감이 수정됩니다. 꼭지점을 이동하여 시점을 좌측으로 더 이동합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여러 꼭지점을 조절해 봅니다. 사진이 수정되었습니다. 가장자리의 빈 영역은 내용 인식 채우기를 이용하여 채워 넣습니다. 이미지를 레스토어하기 위해서 복사본을 만듭니다. 빈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선택 영역이 이미지와 4픽셀 정도 중복이 될 때 내용 인식 채우기의 결과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 영역을 4픽셀 확장합니다. 내용 인식 채우기를 실행하여 이미지를 채워 넣습니다. 빈 영역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옵션에 대한 사용 방법은 포토샵 22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